일동 키리바스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아채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순종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저가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독문 이사야 19장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4장 합장합니다. 사장 선거합니다. 천지의 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더님 보내신 그 사랑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세상을 바랍니다.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신 아버지 뜻을 나타내셨나이다. 이제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하신 그 법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울면서 쓰러지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호소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버리셨나이까. 오늘 또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여, 저희들 부족이 태산같이 많으나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건세를 받고 하나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이 버린 더러운 세상 바벨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시온으로 향하여 돌진하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을 찾겠습니다.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강야에서 더러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처럼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과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에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만 치봅시다. 21장의 말씀은 한란 날에 빠진 사람 누구냐 알고 싶지요? 나요? 난 아니요? 오늘 잘 증거받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지구 종말에 응? 한란이 오는데요. 세 가지 한란.
3대화, 예? 계시록 9장에서 16장까지 3대화 보는데, 그 하에 빠질 사람이 누구냐, 알고 싶지요? 언제부터 대답합니까? 예? 맹세했어요? 그럼 한란이 오는 것 같아, 가는 것 같아? 와요. 온다. 그 어떤 사람이 거기 빠질까, 알고 싶어요? 예. 당연하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군데? 야곱이요. 우리가 택했어요? 그쪽에 택해요? 그쪽에서 영광 받으려고 택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택하려면 똑똑하고 잘난 걸 택했는데 지질이 못나고 죄만 짓는 걸 택해놨으니 하나님도 걱정 이만저만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공짜로 주는 거 묻지 않고 그냥 주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무궁무진한데 너무 크고 다 측량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요 못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70억 중에서 여러분 그러다 사랑을 깨닫고 살지요? 네. 어, 그렇다니까 많이 깨달았어요? 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형상 예수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이 신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우리를 만들렸고 예수가 절로 붙어서요. 어떻게 저 붙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내 가지야. 너희들에게 붙어있으면 열매 맺지만은 떨어지면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붙어있죠? 잘 붙어있어.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자주 보고 붙어있으면은 안 하면 떨어진 거야. 예? 떨어져도 소망은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떨어진 자의 눈물에 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화물로 짐승의 피해 안당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쟁하는 책입니다. 전쟁책.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을 놓고 야 이놈 이 뱀새끼야 흙만 처먹고 살 뱀새끼야 니하고 여자하고는 원수야. 여자가 누구요? 여자 손들어. 여자는 아담의 마누라 하와의 하와. 그 인간의 대표죠. 대표. 근데 뱀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은 뱀이기죠? 응? 못 느껴. 방법은 이긴 자 따라가면 되나? 자, 예수가 마귀 뱀을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승리가 내게 온다 이 말이요. 예? 마귀를 이길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담부터 줄줄이 다 끌려갔어요. 유혹받고 갔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술법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뱀을요.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살려줄 능력이 있으니 네가 실패해도 나는 승리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독생자 믿어요? 독생자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그 땅에 나는 사람은 뱀을 못 이깁니다. 예? 뱀이 용이 됐는데요. 오늘 이 지구촌에 용이 꽉 찼어요. 70억이요. 저 에집트 바로왕부터 아서르, 바벨론, 메데페르사, 헬라, 도마, 소련까지
일곱 머리 짐승 국가가 용이 지배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 좀 어려워. 고난의 풀무로 됐어요. 이사 48장 10절에. 어렵죠? 고난이 많죠? 그 고난이 왕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럼 세세 멸류관 세세 왕권을 그냥 주면은 불이요. 하나님은 불이가 아니요. 공이요. 그래서 법을 세워놓고 이기면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공법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성경이 공법이요. 공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요 왕권 받아요. 성경을 안 읽는다, 안 듣는다, 지옥 가야 돼요. 지금 몇 년을, 천 년을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 말이요. 과거 말고 미래도 말고 현재 70억 중에서 23억의 기독교인인데 계시록, 이사야, 예언서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새천 안식에 에덴에 보내주고 안 읽고 안 들으면요 안 보는 이게 법이요. 성경은 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서가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읽고 듣고 아니고 이 법에 따라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 책의 예언을 가감하면 뭐라고요? 이 책의 재앙이 간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이 작은 책과 같이 먹어라. 입은 담대 배가 쓰다. 1760일을 예언하라. 증거 마치고 공중에서 만나자.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계시록 없어요. 설교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 계시록은 누구 것인데 1장 1절에 아버지 계시. 하나님 것이. 하나님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께 줬어요. 계시를. 예? 여러분 성경요 들고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 성경 내용을. 예? 3927이죠? 예? 구약이 몇 건이요? 다 갖춰주고 묻는 선생 어딨노? 여기 있잖아. 응? 3927이야. 그건 예언이 마지막 법이요. 그 성경 들고 심판한다니까요. 아, 심판은 창세기 3장부터인데요. 아담의 가정이 심판받았어요. 예? 아담이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었지? 그 잘 만들었어요?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해. 성경이 있어요. 뱀을 이렇게 만들면은 두째 아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의 사건인데 예수가 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만나니까 왕입니다. 예수가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로 또 이겼습니다. 초막절로. 오늘 기독교는 한 번만 이긴 걸 믿고 가는데요. 소경입니다. 성경은 두 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삼대 절기입니다. 예수가 유월절에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예수가 성신을 보내니까 성령의 시대가 2000년 왔습니다. 예전에 마지막 시대는 초막절 시대입니다. 초막절 초자도 몰라요. 나도 장로교 고신이 있다고 왔지만은 거기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없어요. 계시록 몰라요. 그래서 세일 교단에 와서 계시록을 다시 배웠어요. 배워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도 정통이야. 따라합시다. 계속 몰라도. 그 금식 중이야? 다시. 계시록 몰라도. 정통이야. 망하는 정통은 필요 없다 이게. 정통은 안 뭡니까? 망하는데 이 계시록 버텨고 빼면 지안관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흰 말이 뭐냐, 붉은 말이 뭐냐, 검은 말이 뭐냐, 청황색 말이 뭐냐, 왜 순교자 울고 있느냐,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계시록 해석이 몇 가지 알아요? 600가지. 책은 한 권인데 해석은 600가지라. 세계는 10만 가지요. 요한 계시록 강해가 10만 가지. 내가 연구 많이 했어요. 응?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 아는 또 썼다 이게요.
모아보니까 다 틀려. 어떤 목사 흰 말은 막이래. 누가? 서울의 절큰교 목사. 그분 썩이 조시지? 흰 말은 막이래. 근데 이쪽 교회는 흰 말은 예수지. 그 목사는 목사인데 답이 두 개 나왔어. 예수가 막이냐? 예수가 예수냐? 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목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밤중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은 낮이요 밤이요. 그래서 마태 25장에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와 밤중에. 그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 예수님 설교입니다. 지금 밤중, 영적 밤중이요. 그 뭔 말이냐? 계시록 6장 인이 6개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인 속에 나팔이 7개 있어요. 나팔 속에 대접 7개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목록, 본론, 결론인데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계시록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썼어요. 예? 예수님이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요한사도에게 줬는데 써놨는데 해석을 몰라요. 흰 말이 뭔지 붉은 말이 뭔지. 그래서 오늘까지 계시록은 있어도 내용을 모르고 소변 기물이 살았어요. 근데 1958년도 몇 년도요? 지금 몇 년도인데? 2019년? 오늘이 저 뒤쪽에 오늘 몇월 달이요? 5월. 어떻게 알아? 5월이요. 그 세상 다 알아. 5월 달이요. 근데 1958년 3월 19일 저 한해도 북청에 살던 이내자 목사님이 기도 중에 월남해라 월남해라 그래서 남한으로 왔어요. 그런데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부터 이 산에 애굽땅 주황재단이 있으니 네가 사포를 쓰고 이 교회를 지어달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할 거요 안 할 거요? 할 사람 손들 봐. 할 사람 손들 봐라. 그럼 손 한 사람 가. 아니 이내자가 계시 가운데서 명령받고 수도원 짓고 제가 거기 65년도 12월달 들어가서 7년을 배웠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과 예언서를.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내가 젊었어요. 지금은 좀 늙었어요. 지금 82살이요. 예? 많이 늙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젊을 때? 70대. 청년이요. 근데 수도원에 찾아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한, 이 내자 목사란 사람이 이 사실 읽어요. 쭉쭉쭉 읽어. 그렇게 하루 세 번 공부하는데 한 번에 세 시간씩 3, 3, 5, 9 하루 아홉 시간 읽는데 한 번에 아홉 장. 예? 그러면 세 번이면 얼마요? 3, 9, 27이야. 그게 이사야 이틀 3일만 끝내버려. 내가 그렇게 성경을 빨리 가르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깨달아요. 선생님도 읽고 교과서도 없어요. 성경이 교과서요. 읽으면은 듣는 사람이 똑같이 알아들어. 이게 신의 역사요 귀신 역사요. 내가 사프냈어요. 손발 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 아무 교과서가 없어요. 성경 본문이 교과서요. 내가 읽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알아들어.
그 안 되거든 가세요. 사명 없어 그래. 제가 읽을 때 뭐만 먹여가면 저 순복음교회 가세요. 거기 가서 죽고 천국 가고 우리 교회는 하늘로 갈 교회예요. 보통 사람 못 와요. 알아듣질 못해요. 여러분 율법이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 그럼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 줬어요. 모세 한 사람. 모세가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 다음 예수는 은혜로 왔어요. 은혜는 예수가 직접 와서요. 한 사람. 이제는요, 환난 때 다시 예언. 환난 시대에 택한 종은 무슨 바벨이야? 수룹바벨. 처음 들어봐요. 성경이 있어요. 학계 2장 23절에 땅을 뒤집어 풀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이 진동할 때 만국 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만국 보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계서를 읽다가 74년도에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맡겨줬는데 수르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좀 써야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르바벨 성교회고 수르바벨 교회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예언서 세일 계시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됐어요. 알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요 3층 가면 장로교 있어요. 장로교 그 3층에 제작교 그 가면 됩니다. 땅 받습니다.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합니다. 우리 그거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맞는데. 그러면 오늘 한란 날에 빠진 사람 누굴까? 알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한란 날에 빠진 사람 누굴까? 그럼 나는 몰라도 괜찮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도 삼층가. 삼층가 딱 맞아. 그럼 한란이 오긴 옵니까? 그래서 계시록 8장에 화가 있다. 화가 몇 개요? 세 개요. 근데 나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나 장로교 지거든요. 특별히 신사참배 반대하던 고신 측에 있었거든요. 고신이 좋아요. 왜? 일제와 싸웠어. 제국주의와. 응?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세일을 알고 보니까요. 그건 유치원이야. 장로교는 유치원이야. 내가 무시한 거 아닙니다. 성경 원리가 그래요. 율법에서 어디로 왔어요? 은혜로 왔지요?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와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따라해, 안 와도 정통이야. 안 와도 유대인은 정통이야. 근데 많은 정통이야. 사는 정통이 좋은데, 그 많은 정통은 필요 없죠? 오늘 장로교도요,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이 영원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대표자요. 근데 요한사도는 계시록에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 영생하리라. 우리 게 더 좋아요. 영생이 좋지. 그게 모세는 법을 받아서 율법을 다섯 가지 모세 5경 한 사람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은혜는 사람이 못해서 예수가 직접 왔어요. 은혜를 가져왔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이다. 그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 율법이 최고지. 예수가 이단이지. 예수는 요셉 아들이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미쳤다. 요한복 8장에 예수는 미쳤다. 그 누가 하나 한 말이냐? 정통 유대인들 한 말이오. 그렇다면 오늘 또 장도교가 뭐 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요. 좋다 이게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모른다. 그 다음은 몰라.
몰라도 정통입니까? 여러분, 몰라도 정통입니까? 아니요. 죽어도 정통입니까? 아니지. 분명히 살아야 되죠. 그 성경 다 알아야 돼요. 조금씩 알아야 돼. 이제는 성경 100% 알아요. 100%. 성경은 연대, 날짜, 시대, 그걸 제가 다 밝혔어요. 그 제가 책을 썼잖아요. 다니엘 강의, 예? 계시록, 이사야 다 써놨어요. 읽어보면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저께 미국서 이메일 왔어요. 이메일 뭐지 알아요? 컴퓨터 편지라.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 호주에서 말이죠. 어떤 성도가 그 계시록 강의 말고 다른 거 책자가 있으면 저 보내달라 합니다. 하니까 그 나보고 책값 안 내면서 나보고 그 내가 써나? 다 붙였어요. 예? 어떻게? 호주가 어디요? 호주가 저기 오스트라리아 얼마나 멀어? 거기서 저절 달락하는데 저 꼭지를 물어줘야 돼요? 빼야 돼요? 물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책을 묶어서 보내는데 책값도 많아요. 사실은요. 응?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짜로 줬으니 공짜로 주지만은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인데 저 집 많은데요. 호주에서 저 달라, 미국에서 저 달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럼 쟤 내놔. 쟤 내놓으라고 저쪽으로. 우리 시대 우리 사명이 이사 19장 19절 무슨 재단이요? 애굽 땅의 중앙재단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사 7장 14절 천음으로 태어난 임마누엘이다. 믿습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 믿습니까? 그럼 임마누엘 같이 임마누엘 새끼가 또 태어났어요. 8장에 이름이 따라하세요. 마헤살랄 하스바스 어렵다. 이게 순의 이름인데 여러분 해봐. 시작. 다른 종인들은 몰라는 뭔지요. 뭐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성공교회 가서 장로님 찾아서 장로님 그 마헤살랄 하스바스 뭡니까? 그런 게 성경이 있어요? 그 정도야. 순복음 가서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 안 해. 이거는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 읽어도 뭔지 모르고 십자가도밖에 몰라. 십자가도. 응? 네, 성경은 돈데요. 돈은 길이요. 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율법은 모세에게. 은혜는 예수가 직접 한란한 수르바벨이었기 때문에 한란시대 예언은 받은 사람만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라서에 초막절 나오지요? 예수가 당락식 탔지요?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셨지요? 부활승천했지요? 재림할 때는 9월 24일 날 교회가 세워진다. 그 교회는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한번 해봅시다. 스룹바벨 성전. 세계 중에 하나. 지금은 감춰 있어요. 지금 나타내면 안 돼. 언제 나타나냐? 러시아가 내려올 때. 여러분,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애굽을 박살낸 것은 모세입니다. 아수로 이사야입니다. 바벨론 박살낸 사람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예? 메데 파사 박살하세요. 누군지 알아요? 구약에 고레산산 고레스. 고레스 알아요? 고레스가 마실 좋은 대언자요. 근데 메데파사 박살났어요. 헬라 박살났어요. 로마 제국 예수님께 박살났어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는 죽었지만은 로마는 멸망받았어요. 예수의 죽음이 승리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했다 이게.
따라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 뭘 행하는데? 당신의 책대로. 그렇게 성경 들고 다녀도요, 내용 모르면요, 속인 귀머거리예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된다. 들을 때 이해가 된다. 손 들어봐. 어? 함부로 들었다. 큰일 나. 거짓말쟁이대. 읽을 때 다 이해가 돼요? 야 순이다, 순. 이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진다. 순입니다. 보통 사람 못 깨닫습니다. 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어요. 깨달아져요? 근데 유태인들은 안 믿어. 예수는 요셉 아들이지 처녀 아들 아니라는 거야. 예?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인데 왜 교파가 많아요? 예? 다 가짜들이요. 그럼 하나님 보낸 종은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은혜 시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 찬송 부릅니다. 은혜의 이슬이 솔솔 나리니 향기롭게 자라네 되네. 얼마나 우리가 주일학교 불렀어요. 지금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입니다. 자, 율법 시대에서 세례왕까지 끝납니다. 그럼 갈릴리 예수가 회개하라, 이제는 천국 복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여 예수를. 그래도 천국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왔어요. 어디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제 나를 떠나서 왜? 버리니까. 지금은 이 천국 복음 끝나면요 한란시대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마태 24장에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 끝난다 했어요. 그 우리나라가 동방 땅끝인데요, 예수 복음이 134년 되 왔죠? 응? 우리나라 예수 복음이 1884년 왔죠? 아, 인정을 해야 되지. 그게 1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끝나서 천국을 끝나, 그 다음에 한란시대요. 그 한란시대는 계시록 시대요. 그 계시록은 뭔 책이냐? 앞으로 될 일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증거한 책이 요한 계시록. 예수의 계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환란으로, 환란에서 종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끝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 불타면요,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요. 응? 다 죽지. 소돔 고모라 어디 있어요? 소돔 고모라 한번 여행 가볼까? 소돔 고모라 노세 집 한번 찾아가 볼까? 사회 바다 속에 있어. 노아때? 노아는 어디서 살았어요? 방주에서. 왜요? 홍수가 나니까. 근데 지나갔어. 주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세 때와 같으리라. 지금 환란 시대요. 나팔이 일곱 개인데 지금 다섯 개 부은 지가 50명이 넘었어요. 그 나팔이 뭐냐? 첫째 나팔이 뭐냐? 둘째는, 셋째, 넷째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8장에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인혜자 목사님이 해석을 받았어요. 받았어라. 그래서 흰말은 기독교 복음인데 두 번 일어난다. 이기고 또 이기고. 붉은 말은 공산당 혁명이다. 그래, 공산당 혁명 나서 안 나서요? 맞잖아요. 이게 러시아가 세메 장막인데 아시안데요. 이 공산국가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억압을 받습니다. 억압을.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이겼다 하면요, 기대 개도 웃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 집에 언약이 왔는데 할머니가 아들 낳았어요. 속아 웃어, 속아 웃어.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낳았어. 그 이름이 뭐죠? 이사제라고. 잘 아시네. 그 2000년 후에 처녀가 들었는데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그 이사 몇 장 몇 절이야? 7장 14절이지. 전부 아시아 역사입니다. 자, 아시아 서쪽에서 초림 역사, 극동에서 재림 역사. 그 대한민국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없어도 안 된다. 그 말 들어봤어요? 조선 없어도 안 된다. 인간 정권이 조선이 일한다. 따라합시다. 아침조, 선명한 선. 그래서 조선이야. 일본도 꼼짝 못해. 소련도 꼼짝 못해. 이 하나님 말씀이 일곱 머리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일곱 개 다 망하면요 성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다 불면요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돼. 그게 합니다. 거기 거기는 죽임이 없습니다. 천년 동안 애만 놓습니다. 응? 종족 백성들 왕권은요 왜 안 나요? 통치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천년을 살면요 더 좋은 무궁색으로 갑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새시대. 지금은 죽음에 꽉 찼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천년시대는 죄가 없어요. 예수가 죄를 싹 없앴어요. 죄 없는 세상에 갑시다. 그러면은 이 예언을 읽고 들으면 돼요. 그 들으려고 하니 들려주는 교회가 없어. 듣고 싶은데. 그래서 애굽땅 중앙재단 서울특별시에 여기 동작구지요. 창도동 한 재단 세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설교했어요. 지금보다 더 못해. 시설도 없고 교회도 조금 모여서 우리는 교회는 많다 그러죠. 어?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답답했겠어.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설교할 때 강단에 내가 물컵이라도 갖다 놨겠나? 이런 컵도 없는데. 그 나는 참 호강한다. 예수님 덕택에 컵에 물도 먹고. 예? 이 세계는 개혁입니다. 개혁. 아담 한 사람이 망쳐버렸으니 다른 아담이 와서 뜯어건쳐야 돼. 뜯어건쳐. 그 아담이 두 사람이요. 여러분 몇 번째 아담에 속했어요? 두 번째. 예수가 아담이요. 예수는 오실자의 표상이요. 그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 우리 보고 내가 아버지가 받은 책을 줬으니 계시록을 읽고 듣고 증거 맞추고 만나자.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교인 측으로 다 예수 재림을 좋아해요. 만나는 방법을 몰라요. 계시록을 증거를 마치 만났는데 내용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목사님들 계속 설교도 안 하니 교인들이 좀 답답해. 김우걸이 소경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배 마치고 눈 감고 나가봐요. 그럼 밥도 못 먹어. 누가 먹여줘야 먹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이 확 바뀌어졌다. 세상에 다 보인다. 소련이 보인다. 미국이 보인다. 성경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가 친구인데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아. 예? 아브라함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택했느냐? 주고 싶어서. 뭐 필요한 거 다 준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노트 적어봐. 노트가 몇 권 되겠어? 어? 뭐 다 쓰라 하면요. 근데 쓸 필요 없어. 성경이 그거야. 성경은 우리 필요한 거 준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준다면 받아야지. 받을 양심도 없어?
회개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21장에 한란에 누가 빠지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속이는 사람, 속이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남의 거 가져간다, 사기를 친다. 이게 뱀이요, 뱀. 에덴산에 옛 뱀이 아담의 가정을 사기를 쳤어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뺏어갔어요. 그래서 뱀이 용이요. 그래서 계속 20번을 용을 잡아보니, 따라서 용을 잡아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입니까? 용 잡는 교회요. 세계 몇 개입니까? 하나요. 그 보통 사람 못하요. 와도 안 돼요. 하나님 예정에서 보낸 사람 오지. 예? 내가 이제 가라 갑대가, 와라 갑대가, 아나? 여러분 찾아왔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고 가고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 이 야벳은요, 물질만 창대하지요.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여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복된 땅에 살고 있죠? 예. 성경 보니 확실하지요? 근데 이사 19장 19절에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 오신대요. 한 구원자. 19장 1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무슨 구름? 마른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갔어요? 무슨 산에서? 시온산. 감남산에서? 에베드산이 아니고? 에베드산 높잖아. 주님이 말씀인데 우리를 찾아와서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찾으면 죽어요. 그 당신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도성의 신에서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요셉 아들을 한다. 어? 마리아 아들을 한다. 아닙니다. 천지교요. 화치금 많아요. 성모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보통 여자지 성모가 아니에요. 예수는 마리아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죄를 짓는다니까. 예? 그 성모 마리아 앞에 절하고, 성모 마리아 기도 좀 부탁하면 안 돼요. 예? 성모 마리아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요. 뭐 성경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땅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구원자고 그 외는 다 죄인들이요. 근데 19장 1절 보세요. 성경 좀 봐요. 보면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나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기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저스인데 원어는 임마누엘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 쓰지요. 구약에는 예수를 안 써요. 탄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께서 성부, 성자, 성신이 다 여호와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스스로 계신 자요.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요. 여호와. 예? 모세가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사람들이 나를 찾거든 내 이름이 여호와를 해라 알려줬어요.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그 여호와가 구름 타고 오셔. 누굴까? 예수님이요. 올라갔는데 2000년 전에 오셔. 그럴 때 그 예수 만나는 길이 19장에 19절이 있어요. 자, 19절 봅시다. 그날의 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제단이죠. 재림 예수 길 인도하는 제단이
하나 있어요. 장도벽 아니에요. 천지것 아니에요. 어? 어딜까? 오늘 본문 그대로요. 다섯 성읍대. 18절에 다섯 성읍이거든요. 다섯 성읍. 우리 재단은 5대 강국에 세운 재단이요. 5대 강국. 지금 유엔에 가입한 강국이 4대 강국이죠. 중공이 들어와서. 그래, 다섯이. 근데 중공이 또 쏘는 게 잡혀가서 또 4개 돼요. 그 예표 때는 4대 강국, 수는 5대 강국. 이게 신비합니다. 성경은 비밀 중에 비밀인데요. 이 성경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재단이 수르바벨 재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르바벨이가 거봉해도요, 속은 확실합니다. 예? 네. 네? 그 하나님이 확실한 수르바벨을 왜 거봉하게 보냈을까? 걸려 넘어지라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더벙거리 총각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1장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 전도 들어서요, 다 걸려 넘어졌어요. 에이구, 하나님 아들 똑똑하다. 밥도 못 먹고 그 얻어먹는다.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왜 그러냐? 선하신 모락이에요.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예? 내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맞아, 성경이.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 여러분, 욕먹어도 성경으로 갈게죠? 안 물어봐. 지금 물어받았다, 거짓말이야. 성경대로 간다고는 안 가는데, 뭐. 왜 안 가느냐? 내가 똑똑해서. 따라서, 내가 똑똑해서 못 간다. 그 나를 버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꼭 만나야 되겠습니까? 네. 저라도? 저는 그렇지만 재림주에서 만나려면 잠을 깨야지. 꼭 만나야 되겠어요? 네. 못 만나면 죽는데, 천년 주옥 가는데. 못 만나면, 이번에 못 만나면은 주님이 버려. 천년시대 안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려. 인간 쓰레기장이 지옥이요. 그 천년 끝나면 두 지부한테 일어나서 몽신 갈 수 있어요. 그 주님이 구름 통할 때에 그 위치가 어디냐 할 때 17절 보세요. 19장 17절 따라합시다. 유다의 땅은 애굽에 두루미 되리니. 유다지요. 네. 여러분 유다를 알아야 돼요. 유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요. 네. 넷째 아들. 하늘 복을 받았어요. 그 유다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는 있었어요. 예수가 어느 지파로 왔어요? 유대 지파로. 재림도 유다 지파로. 그 유다는요, 창세기 49장에 하나님 복을 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예? 유다 지파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유다도 구약에 이루어졌고 영적인 유다도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은 영적 유다의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뭐가 있어요? 제단. 요즘 뭐 제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시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재단이다. 얼마 이단이 많아, 이단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다가 몇 장 몇 절 받았다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게 정통이에요. 이대자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사야 19장 19절 받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떠났어. 그 나는 이사야 19장 18절 받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절 문제. 18절은 몇 대 강국이요? 5대 강국이요. 근데 19절은 4대 강국이거든. 그 중국이 들어갔다 나타남으로써 동방역사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옆에서 큰일 해요. 중국사는 좀 팀이 하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죽을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희미하다. 아, 영혼 사람 빼놓고. 왜? 예수도 잘 안 믿어. 죽을 사람들은 희미하든. 그런데 우리 한국 옆에 붙어서 복을 받아. 자, 이사 7장에 유다 원수가 아람 에브라임이죠. 아람 에브라임이야. 근데 65년에 망해. 그렇게 북한도 중공도 동방 역사에 쓰이는 나라요. 소련이 잡아가. 이사 8장에 아수르가 와서 우리 유다 원수 잡아가. 근데 아수르는 유다 집에서 멸망받은 것이 이사 36장, 7장, 8장에 히스기야 14년 역사입니다. 한국이 빠지면요, 성경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한국 중에 여러 번 빠지면요, 일을 못해요. 그렇게 저 힘들어 도우세요. 보세요. 예뻐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됐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따질 게 없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땅 중앙지단이 하나님이 세운다 했는데 세워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세워야 되죠. 근데 예표 시대는 4대강부터 세웠는데 여기 18절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루질 않아요. 그 중국이 드럼으로서 이루어져가지고 주님 재림을 영접하는 첫째 교회가 구의사 재단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재단에서 부르짖는데 그것이 21장에 19장 재단에서 떨어지면은 21장에 들어가고 21장에서 나오면은 19장으로 들어가고 판가름이 나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환난 날에 죽을 사람 누구냐? 속이고 약탈한 사람. 여기 사기꾼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행이요. 남의 거 훔쳤습니까? 거짓말하고 삽니까? 말이 안 들립니까? 예? 여러분, 거짓말하고 산소 혼돈을 봐. 나 거짓말 한다. 아니, 그 손은 드는 게 손이래요. 나 거짓말 절대 안 한다. 손들어. 그러면 난 거짓말 두문두문 한다. 손들어. 여러분, 선악과 먹었지요? 선악이 있어요, 선악이. 어떨 때는 악, 어떤 선, 자신도 몰라. 기분 좀만 손들어. 예? 그 자신도 못 믿어. 믿지 마세요. 예수만 믿어요. 자신을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예? 도둑놈이야. 예? 하나님 것도 막 떼어먹어. 남의 것도 떼어먹어. 어? 남의 돈 빌리고 안 갚았지요. 예? 이 도둑놈아. 공상당 잡으러 와요, 지금. 예? 지금 심판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춰 살아야 돼요. 예? 성경에 안 맞추면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 때 홍수 심판했죠? 몇 가정에 남았어? 몇 가정? 한 가정이야. 몇 명이야? 8명이야. 다 죽었어. 왜요? 다 사기꾼들이야.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여준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으로 살아있다는 마음에 불타면요, 성령님이 이끌어줘. 성령님이. 구원은 성령이 하시지. 사람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 박사들이요. 선악과 먹었으니까요. 입에서 선악과가 나와. 줄줄줄줄 나와. 선악과가.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어요.
전부 선악 갖고 꽉 찼어요. 그 어떡하냐.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선악을 싹 지어주겠다. 그래서 일곱 명으로 엘리야 같이 구름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태를 여기서 지금 진찰하는 거예요. 뭐 했는데? 속였다. 오늘도 속일 거요? 약탈할 거요? 남에게 사기칠 거요? 사람의 것도 하고 하나님 것도 사기를 쳐? 예? 하나님 것도 떼어먹어? 이 도둑놈아. 그래서 소련이 잡으러 와 지금 어디 한국에. 만약 내년에 금년 지금 4월달인가? 5월달. 5월달이요? 세월이 빠르다. 소련이 온다면은 누구 잡을 것 같아? 한국에 소련이 들어온다면 어떤 교인을 잡을 것 같아? 거짓말쟁이. 속인 거. 약탈 남의 거 뺏는 거. 그 삼차본도 없고요. 그게 이사야가 2700년 전에 받은 말씀이요. 그 제가 오늘 대신하는 거예요. 예? 자, 21장 응? 2절. 혹도가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여기 많이 속였지요. 사기꾼. 목사도 사기 목사가 많아요. 거짓말 목사. 거짓말 설거해요. 여러분 할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 목사들은 하나는 없다는 거야. 예? 하나는 없다는 거야. 그 교인들을 믿어. 우리 목사님이 하나는 없다 해서. 근데 성경에는 화가 있다 했는데, 어떡할 거요? 누가 책임질 거요? 그래서 하나님 보낸 종이 누구냐? 그게 문제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 보낸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 보낸 목사는 성경 본문대로 찍어야 돼. 본문대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기록도 가 우리도 따라가야 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지요? 행복합니까? 예수의 가지가 돼서 행복합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고난이 많아. 고난이 많아. 그 고난이 유익이 돼. 따라서 편한 예수 믿지 말고 고난 예수 믿어. 무슨 예수? 고난 예수. 고난 예수는 왕권 예수요. 택한 사람은 이 길 가야 돼. 불태자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불태겠어.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아. 왕권이요. 예수 믿은 애에게 부자가 됐어. 참 편해. 살기 좋아. 가짜 예수요. 그러고 보면 오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부자교회 있죠? 불탈교회. 불탈교회가 부자교회요? 예수는 부자요? 거지요? 예수는 방이 몇 칸이요? 한 칸도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방을 많이 씌웠다. 불탈 예수. 예? 내가 설거 잘못했습니까? 부자는 천국 간대 못 간대? 알고 있으면서도 부자 된다 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다 부자 시켜주세요 하면 그게 저주 기도요. 그럼 하나님이야 너 교회 다 부자다면 지옥 가면 네 책임지겠냐? 물어보면 할 말 없어. 그 공중 기도요.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난 그래 그러기도 안 합니다. 기록된 대로만 이루어주세요. 그거밖에 할거 없어요. 기록된 대로. 여러분 꼭 부자 될 겁니까? 기도해 줄까요? 책임 안 져요. 부자는 미혹이요 미혹.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야, 너 내가 천국인데 천국 복을 받으려면은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요? 36개 도망을 쳤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 들려?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 천국과 못 가. 재물 많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쉬고 가나 벌써 걸어다 의복만아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가난 개가 족하지 않나 부자요? 세상 사람 한 소리요? 교회는 부자만 하지 마세요 부자는 지옥 갑니다 부자는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같이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일용이 뭐요? 1년이요? 10년이요? 하루 하루 몇 끼 잡사? 3끼 3끼도 다 못 먹어 한 끼 먹을 때 예? 뭐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빨만 아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아야 되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이거 귀신 육갑하는 거요 예? 세상 사람은 왜 삽니까? 세상 사람은 왜 사는가 물어봤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여행 가고 어? 집 사고 땅 사고 그 자살해 죽고 그게 세상이요 성경은 반대요 성경은 쫓겨나고 배고프고 슬프다 아리엘 이런 분은 저기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필경 너를 괴롭혀서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슬픔이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대답 못하겠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성경대로 쫓겨나야 돼 야곱이 예수 잘 믿죠? 쫓겨나세요? 그래서 뭘 계세요? 쫓겨났다니까요 야곱의 돈은 고난에도 그게 세상에 부귀한 게 아니고 하늘에 부귀하여 이 땅은 낙은 인생길인데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아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굶주리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맞아 죽고 그게 예수 잘 맞는 것이에요 환영받고 대접받고 부귀영화 누리면요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예요 내 설교 잘했죠? 박수 한번 치고 이런 설교는 나만 하지 딴 사람 안 해요 왜? 쫓겨나요 그 교회에서 쫓아낸다니까요 목사 설교 잘못한다 그 여러분은 나를 안 쫓아내요 왜? 하도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 저는 사람도 나 안 쫓아낼 거예요 저는 사람도 하도 듣고 좋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사 21장에 한란하게 빠질 사람 될 거요? 안 될 거요? 그러면 속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것도 손대지 마세요 형제들도 사기치지 마세요 내가 남게 주세요 알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주러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게 왔다 너희들 천국 가져가 예? 마태 4장 5장이 쭉 예수 설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이 뭐냐면요 20장에서 이사야가 말세 종인데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고난을 받아요 이게 전3년 역사거든요 어? 그런데 전3년 역사를 거쳐야 재림주 만나고 어? 들림받게 되는데 벗은 몸 벗은 발이야 그렇게 쫓겨나 환영 못 받아 욕먹어 고난 받아 그런데 21장에서는 반대쪽에서 환란에 빠진 사람 행동 약탈해서 속여서 사기쳐서
그게 에서의 길이야. 야곱 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합니다. 메데파사가 나와서 베사살 보고 자릅니다. 예? 그 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 되다가 돌아옵니다. 그것이 고레스 역사입니다. 그 메데파사가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들었습니다. 메데방 고레스죠. 파사방 다리오죠. 다 잊어먹는 가면 파괴 나도 잊어먹었네. 기억나요? 파사방이 누구요? 또 메데방은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택해서 쓰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말씀인데 성경 밖에는 저주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뭐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하잖아요.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성경만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자가 거룩할 성자요. 경은 글경자요. 거룩한 글이 성경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 사기치는 사기꾼들이야. 그냥 성경만 보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만 따라가세요. 오고 보니 여기 왔어요. 저는 성경만 말합니다. 그 외에는 말 안 합니다. 예? 말하면 큰일 납니다. 기록된 시대 벗어나면 죽습니다. 예? 그리고 80년 동안 기록된 데 따라봤어요. 예? 그러면 메데파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박살날 때에 바벨론은 연안에 70년. 그래서 예루살렘에 축복은 회복인데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강해도 새 시대 갈 때 꼭 등장해서 쓰임받는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 러시아가 언제 망했느냐? 아마 푸틴이가 아니면요. 밤에 잠을 못 잘게요. 그 푸틴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을 푸틴이 가지 말라고요. 1975년도 5월 15일에 푸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학교에서 그럽니다. 스르바베리가 머리를 떠는 게 태산이 무너졌어요. 75년도요. 근데 증조가 뭐냐? 풍년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먹지 못해서 난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밥이 없어요. 맨날 죽 끓여 먹어. 죽도 무슨 죽? 갱죽. 갱죽이 뭔 죽이냐? 쓰레기 넣고 끓여. 쌀 좀 넣고 그 밀가루 좀 풀고. 왜? 먹을 게 없어. 일제시대 때 해방 직후에 쌀이 없어요. 그런데 75년부터 한국에 풍년이 왔어요. 여기 이사 35장 6장 7장에 히스기야 14년에 대한민국에 증조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흉년이 없어요. 75년부터 계속 풍년이 오는 거예요. 매년 농지부 발표보면요. 3,800만 석. 우리나라 남한에 농사가 잘 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 여러분 집에 쌀 없으면요. 그 게으른 거 굶어 죽어야 돼. 열심히 사면요. 쌀이 남아돌아. 맞죠? 그래서 메데파사가 여기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요. 그 다음 헬라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종말에 아수르 소련이 멸망받는 징조를 먹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 사실을 아는 재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우리 한국이 어때 농사가 잘 됐느냐? 소련에만 징조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사 7장
4절 이하에 아람, 에브라임, 에브라임, 아람이 65년에 망해요. 근데 하나님 징조를 줬어요. 처녀가 아들 낳으면 이름이 임마니래. 무슨 뜻이냐? 북한이 멸망받는 징조는 처녀가 아들 낳으면 된대.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연대인데, 2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이렇게 받았어. 처녀가 아들 낳아.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거 보고 북한이 소련한테 잡혀간다는 걸 믿어. 그걸 내가 설교하지 아무도 설교를 못해요. 어? 북한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소련이 잡아갔는지 뭔지 몰라요. 왜요? 모르니까. 모르면 소경이죠. 키먹거리요. 이사야 책을 들고 다녀요. 처녀 아들 낳았어요. 그 처녀가 누구요? 마태 1장에 마리아가 처녀야. 아줌마가 아니요. 그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군데? 우리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처녀 몸에 태어나는 것이 북한이 많은 징조라는 거요. 이야, 좀 신기하다. 이게 신학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야. 그러게 이 재단은 아무나 못 와요. 여기 왔다는 자체가 왕권이야. 따라합시다. 왕권 받았다. 왕권 재단에 왔으니 안 주시겠다. 왕권 주는 재단에 왕권 받아야 되겠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쪽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왕권 받으면 좀 미안하겠죠? 응? 미안하지? 왕권 받을 일도 안 했는데, 응?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비틀에 북보다 빨라 했는데 왕권 준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행위를 보고 준 게 아니고 당신의 공의를 보고 당신의 의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도 재림도 새시대도 왕권도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분이 예.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지요? 여기 뭐 하는 교회인데요? 다시 예언. 그래서 파수꾼이 외치기를 보세요. 7절에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유심히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다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메대파사요. 역사적으로 하나 예언하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련을 박살내는 나라는 스룹바벨 무리돌이에요. 그건 학교에서 그러세요. 우리가 안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알려준 거예요. 예? 나는 26살부터 목회를 했는데 이날까지 성경 연구 안 합니다. 연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연구해서 뭐 찾아낼 게 있습니까? 어떤 주석이나 어떤 학자들 책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백지야, 백지. 그게 성경 펴놓고 아버지요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나같이 되면 안 할 사람 없어. 그렇죠? 읽으면 다 알려주는데 안 하겠어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그 인간도 아니지? 아니 모르는데 알려주면 고맙지? 그럼 내 혼자 알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떠들어야 돼요? 떠들고 책도 쓰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성경은 예수의 증거인데요, 모르면 소경 기모거립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한국 강단에 이사야서를 설교 못합니다. 학교 서거라 계수를 설교 못합니다. 그게 맹탕 소경 기모거려요. 그 밑에 양떼들은 70만 명, 한국 교회 70만 명인데 다 소경 기모거려요. 그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 나면
전쟁의 10일, 10일 한란입니다. 10일 한란. 하루 이틀 사흘날 8, 9, 10. 10일 동안 전쟁 나면은 우리 재단이 나타나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게 스가랴 4장 7절이요. 예? 스룹바벨 머리돌로 태산이 평지된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응? 따라 합시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뭐가? 뭐가 함락돼서? 바벨론이. 시계바다. 그 에덴 동산의 뱀은 바벨론 주자요. 그 뱀에게 줄선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요. 그 바벨탑이요. 바벨론. 오늘 20세기에 바벨 국가가 어디냐? 일곱 머리 열 뿔이요. 계시록가 나와요. 일곱 머리 열 뿔. 마지막 머리가 일곱째야. 러시아야. 러시아는 멸망의 국가요. 그 내가 힘이 세니까 푸틴이가 그 말에 내가 이 말에서 말 막지 못해. 예? 예. 수르바벨이가 강해요. 푸틴이가 강해요. 여러분 공적으로 말합시다. 정말로 수르바벨이가 힘이 세요. 푸틴이가 힘이 세요.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푸틴이가 러시아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상도동의 교회에서 푸틴을 이긴다 하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말이 아니지. 응?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구약은요 우리 거울인데 다윗이요 양치다가요 아버지가 야 너 형님들 뭐하는가 가봐. 그 심부름 가서요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 개같은 이스라엘아 덤벼 성령이 와서요 다윗에게 그 격동 왔어요. 그래서 돌멩이 들고 야 골리앗이 와 어. 내가 요 돌멩이로 네 골통을 깨볼게. 골리앗이가 웃어. 야 양치는 목자가 너 블레셋 대장 나한테 그 말 안 되지. 안 되나 되나 보자. 던졌어. 던졌더니 골리앗 대가리가 꺼져서 거기 다윗의 역사요. 수르바벨 머리똘이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 40년 전에 1974년 5년도에 학계 서가서가 성취되는데요. 수르바벨 머리똘이 태산이 무너진다. 소련은 망했어요.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올 낮에 줍니다. 올 낮에 소련의 망청조는 직접으로 쌀을 끓여서 밥을 해줍니다. 그 밥 먹을 때 이 밥은 무슨 밥이냐? 푸틴이 죽는 밥이다. 이렇게 알고 잡소. 네?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요. 다 지나간 교회요. 사명이 없어요. 현재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들을 말씀이 본문이요 본문. 무너졌어 무너졌어. 뭐가?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어딜까? 일본이 아니에요.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러시아요. 이것이 학계사가라서의 초막절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고 있어요. 풍요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방 역사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에 예? 얼굴 색이 노래. 예? 좀 사람이 활기가 있고 힘이 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따라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거 다 믿어? 안 믿으면 뭐 믿을 건데? 성경 바깥에 믿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믿어야 돼. 기록되었어야 돼. 예? 지대 놓은 사람 마친대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해? 네, 죽어요. 안 죽는데, 걔? 누가 그래? 아니, 마시면 안 죽는데, 지금 안 죽어. 그걸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셔. 혹시나. 그래서 함락이 됐대요. 이사야가 바벨론 망하는 걸 미리 예언했다, 그 말이요. 망한 다음에 말하면 그 역사가지. 이거는 예언가라니까, 예언. 예언이 뭐요? 미리 했자야. 여러분, 소련이 75년도 망했어요. 근데 안 망했지, 지금. 근데 예언은 망했대. 근데 풍년을 줬어. 징조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먹어? 밥 먹어. 소련 망하는 징조가 밥이요. 그러면 함락됐기 때문에 요 끝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십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괄 속에 박힌 죄야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관 속에 잠긴 네 몸 새힘주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인간한 시 나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나니 나의 입이 열매 맺어 말세 보고 전파할 때 모든 얼서 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불한 세력 붙이고 복지하는 그 역사는 불가 불도 못당하고 모든 안쓰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야곱들이 많지만은 마지막 때 양식을 먹지 못하고 협상에 숭물 먹고 헤맑겠나이다. 이제 우리를 먼저 불러사오니 이 세일의 교훈을 온 세계 교회에 다시 연하고 재림주 만날 수 있는 선구자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손길손길마다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일곱 명의 역사가 풀려나온 남녀 종들 심령 심령 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아멘.